알파 공략 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 공략 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기업은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최고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미용, 피부 쪽에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울트라셀 Q플러스와 그리고 포텐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기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과거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리 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 기업의 기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라이프 스타일 주기가 3년에서 4년이다 보니까 이러한 순환 사이클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기업의 판매 대수를 한번 보았는데 2019년도에 700여대의 판매량을 나타냈고 2020년도 코로나 시대가 개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0여대의 이제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여대로 가파른 고성장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를 본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리나 소모품 교체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요. 매출의 총 퍼센티지 100%라고 하면은 45%가 소모품 교체 관련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여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1500여대 이상이 판매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소모품 교체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판매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적인 고성장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종 업계를 볼 수 있는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현재 이제 강력한 이제 단기 추세를 잡아가면서 완전한 상승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제이시스 메디칼 또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사업 보고서 제출 이후에 탄력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을 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작년부터 실적은 좋고 판매 대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이 총 매출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수혜 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우선 중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9,5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길게 잡을게요. 5,7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신 제이시스 메디컬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